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그저 바람결 따라 흘러가 보고 싶던 로망이 실현됐습니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바람에도 느끼네. 하늘에는 진짜 시원하지. 그 끝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너에게 편지를 쓴다. 좋다, 복숭. 당신 이거 한번 봐.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네. 나그네의 마음을 붙잡고 발길을 머물게 하는 섬. 금강산에 딱 공해봐도 여기도 그 모장이 좋아. 이곳에서 푹 쉬었다가 가세요. 통영항에서 1시간 30분가량 여객선에 몸을 싣고 도착한 곳은 20여 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섬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어디 넘어죠? 근데 쪽으로 가는 거. 등대요? 등대. 등대. 이 섬에 등대가 있어요? 네, 이 등 넘으면 등대가 보이. 요 산을 넘으면은 등대가 보이. 부부는 이 섬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섬에 찾아든 나그네에게 제일로 꼽는 풍경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통영 팔경 중 하나라지요. 나무가 잘 크다. 가던 길에 무슨 일이죠? 여기 무슨 나무예요? 복숭나무. 복숭이 있어요? 네. 발견했어. 우연히 발견하게 된 야생 복숭아랍니다. 야, 여기 복숭나무가. 와, 또 좋다, 복숭. 이 좋은 복숭아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다. 이거는 야생이기 때문에 약도 안 쳤고. 괴물이다. 먹어봐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네. 안 떨고요? 아, 맛있어. 자연산이라고 맛있어. 아, 근데 자연산 복숭아나무라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진짜 복숭이 오늘. 나도 섬에 살아도 복숭나무가 처음이야. 그렇다면 정말 행운을 만난 거네요. 이 섬도 우리를 반겨주는 것만 같죠? 바람이 어떻게 이게? 하늘에면 진짜 시원하지 이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흐르는 땀을 씻어주고 가파른 절벽 아래 드러난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절경이다, 절경. 이게 절경이라고. 뭐 동산을 쳐다보고 동산을 쳐다보고 바다 쳐다보고 바다 쳐다보고 진짜 명당이지. 저기 저 바깥쪽에 저 산 저 하나하나 저기 가면은 동굴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해오라 신하들에 맥을 내렸는데 배를 타고 지나가니까 경치가 좋고 아이 아름다워 보니까 여기 쉬어가자 하고 배를 대놓고 보니까 온 산에 약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서불 거차 내가 여기 왔다 서불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뜻으로 사계도 갔어요. 저기 한복이 그림이지. 멋있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옛날 이야기를 담게 된 걸까요? 옛날에는 여기 뭐 산에 나무하러 오고 소먹이고 근초 비고 한다고 뭐 매일 이곳을 다닌 거 마찬가지지. 맨날 날만 좋으면 바다 가서 물질해갖고 그래가 건지해갖고 팔아갖고 아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밭에 농사 그거 좋게 지어갖고 그거 먹고 살고. 여기가 정말 좀 삶의 터전이셨네요.
네. 자식들 키워내며 바삐 살 때는 몰랐던 풍경이지만요. 느긋함이 더해지면 풍경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이 절경을 날마다 보고 사는 즐거움을 부부는 이제야 느끼고 누리는 중이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점심거리를 구하러 곁가로 나왔는데요. 깨끗이 많다. 예, 맞죠, 담은. 아이고, 깨끗이 많이 있네. 한눈에 와도 정말 많죠. 딸기 엄청나게 많네요. 예. 여기가 마을 분들이 다 여기서 따드세요? 네. 그 목소리 등거리야. 부지런 사람은 너 나오면 다 반찬이. 아, 예. 예. 그러나, 봐라. 물이 맑고 조류가 세서 이 섬에서 나는 해산물은 맛도 좋답니다. 섬 한 바퀴 돌며 잠깐 동안 먹거리를 잔뜩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부부의 집인데요. 80년은 되어가는 옛날 촌집. 섬 곳곳에 어릴 적 추억이 배어 있답니다. 집이 되게 낮아요. 집이 낮아. 네, 집이 옛날에 바람 많이 분다고. 바람 많이 분다고. 할배들이 집을 낚이지서. 어. 불펜이 엄청 많아. 빡치기로 많이 하고 머리가 다 까지고 그게 살았어. 이걸 왜 만들어놔야 돼요, 이렇게? 장독. 옛날에는 어린들은 다 그런 이런 거 지었어요. 존더라. 딱 안에 안전하게 놔둬야지. 껍데기 저거 하나 살풍 건드렸다면 넘어지면 깨져 버리는 게 안전을 위해서. 바다의 거센 바람을 견뎌내기 위한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모, 삼촌, 뭐 조카, 뭐 엄청나게 많이 한 집에 다 살았어.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우지 살고 싶어도 그래도 정든 고향이라고 살면은 다. 섬을 떠나지 않고 말이죠. 바다에서 방금 구해온 싱싱한 것들로 점심 밥상을 차려냅니다. 이런 거 이제 돌아가면 된다. 수강도 튀겨놓고. 아니 어디 있는데 상인? 상이 앞에. 아 여기 있네. 아. 요즘은 안 도와주면 여자들한테 쫓긴다. 멍게예요? 멍게. 약이나 다름없다는 흑삼과 뿔소라. 천혜의 자연이 내어준 귀한 먹거리가 그득합니다. 깨비도 억수로 맞네. 맛있네. 우리 가족이 자꾸 딱 비틀어뜨리면 이거 가져 이러면 이걸 비틀어뜨리면 돼. 안에 그 달려. 그거는 무슨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이 맛이 조개같이 생기기도 했고 식속살이. 조개 맛이지 뭐.
조개맛. 파도가 쇠서 더욱 맛이 좋다는 미역까지. 맛있다. 와, 된장 찔르다. 진짜 맛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처음에 산계라면 공기도 좋고, 요새 산계 돈이 많이 안 들어. 밭에서 뭐 해먹고. 참, 진짜 돈 안 든다. 시내 가면 맨날 뭐로 사서 해먹어야 되고, 함께. 옛날에는 뭐 그때 매력이고 뭐 몰랐는데, 저 설악산이나, 예당산이나, 저 금강산이나 다 공유해봐도, 여기도 그 모장이 좋아. 그거 보면 참. 아버님한테는 여기가 뭐 최고인가 봐요. 그 마음이 부부를 이곳에 머물게 합니다.